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1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후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 기록되었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6절이 바로 그것을 잘 알려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에 전제라는 이 단어는 희생제사 때 온전히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일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실제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얼마 뒤에 순교를 당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까지 이 믿음의 길 약 30여 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사역의 길을 끝까지 달려온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도 물론 있었지만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순간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고난이었습니다. 듣지 않아도 되었을 온갖 모욕과 비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그 고난이 마냥 기뻤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온 몸에 피멍이 들고 여기저기 쑤셔 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태형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일어설 힘도 없게 되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시간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드려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놓았더니 나중에 한다는 말이 우리는 당신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소리나 들어야 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지친다. 다 내려놓고 싶다. 다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었을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서신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다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거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우리 지켜내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우리 같이 쓰고 하나님을 찬송할 그날을 함께 고대하자. 그 말씀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주를 위한 선한 결단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